자, 세번 변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원산지 결정 대상 물품, 어떤 물품에 대해서 결정할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원재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또는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제품의 HS 코드 번호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HS 코드에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부부품, 원재료들에 대해서 HS 코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원산지가 어딘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금액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조공정들이라든가 파트리스트를 통해서 또는 BOM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BOM은 딱 나오시죠? BOM 상에 1번부터 뭐 10번까지 리스트를 쭉 적으시고 제품명을 적으시고 옆에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쭉 적어주시고 HS 코드도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국내에서 조달을 하신 경우에 국내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입 원재료를 직접 수입을 하셨습니다. 원재료를 수입을 하셔서 제조 가공을 하셨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FTA용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든 자료가 그 리스트업을 쭉 하셔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죠. 이쪽에다가는 부분품들 세 번을 쭉 적으세요. 그리고 역내산 재료, 역외산 재료를 구분을 하시고요. 요세 번하고 완제품 세 번, 요 완제품 세 번을 나중에 판단하실 때는 여러분이 뭐그 분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관세청에다가 품목 분류 의뢰를 하셔가지고 요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어요.